안녕하세요. TV책방 북소리 홍선혜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설문조사기관에서 각 나라별 행복지수를 발표했는데요. 143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행복지수 118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순위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정작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나라.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행복을 잃어가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착한 권이 나왔습니다. 국민주치 이시영 박사의 둔하게 삽시다인데요.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둔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TV책방 북소리, 오늘은 둔하게 삽시다 이시영 박사와 함께 우리의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 떠나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도 함께 찾아보시죠. 일상생활에서 일이 잘 안 될 때가 많으니까 진로에 대한 걱정도 많고 군대도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내려서도 약간 잠정적으로 안정기 들어갔지만 그때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스러웠거든요.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냥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게 좀 시험 같은 데서는 압박감이나 실패했을 때 그런 좌절감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뭐 이런 조급함도 생기고 그게 과민함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우리의 마음 어떻게 보듬을 수 있을지 오늘 얘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분의 행복지수는 최고치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얘기 나눠보죠. 김성신 출판평론가님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네. 궁금하신가요? 네, 네. 10점? 더 없이 행복하긴 한데요. 9점. 여지는 좀 있어야 아, 되지 그렇죠.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오늘 정말 그 행복지수를 우리 몇 단계씩 이렇게 올려볼 네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분 모셔볼 텐데 오늘 저희의 정신적인 멘토가 되주실 분입니다. 국민주치의이시자 20대 최고의 신경정신과 전문의이시죠. 둔하게 삽시다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시영 박사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정말 이렇게 나와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건강은 어떠세요? 건강 뭐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네. 여든이 지금 넘으셨죠? 이제 우리 나이로 82입니다. 아, 네.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고 여전히 뭐 활달하게 정말 그래. 건강하신 모습인데 네. 비결이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야 늙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20여 년 전에 네. 뵌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모습이나 뭐 지금이나 크게 변화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반가운 이야기. 이 끊임없는 열정? 네. 아, 그러한 것이 아마 우리 박사님의 어떤 건강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지피를 그동안 평생해 오셨는데 지금 또 지금 여든이 이제 훌쩍 넘으신 연세에도 또 책을 집필을 하셨어요. 사실 책 내는 게 정말 쉬운 일 아니거든요. 굉장히 맞습니다. 사실 육체노동이기도 한데 그런데 또 거기다가 최근에는 그 문인화 그 화가로 이제 그 전시회도 하시고 네. 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 콘서트도 하시죠. 그 문인화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이제 1년 남짓한데요. 제가 이제 여든이 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에 많은 사람을 이제 상담도 하고 정신과 의사니까 정신치료도 했는데 네. 제가 우연히 치료했던 분 중에 한 분을 대전역에서 노숙자로 계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나한테 치료받은 분이. 그분은 내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뭐 10번을 해서 10번 다 실패를 하고 그리고 뭐 가족도 다 불뿌리고 그래서 이제 참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그분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도 야 나도 그러면은 정말 내가 저분들의 그 아픈 신경을 얼마나 이해를 했을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지금까지는 수월했던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럭저럭 됐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못하는 거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실패라는 걸 하면 정말. 그리고 생각을 하니까 제일 못하는 게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 공부를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럼 그 전까지는 실패 없는 인생이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실패도 들어는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의 과정이었었고요. 이제 돌이켜보니까 그래도 어려워도 그럭저럭 다 뭐 굉장히 힘든 고비에는 갑자기 동방의 귀인이 나타나서 도와준다든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잘 고비를 넘겨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아, 네. 그러셨군요. 뭐 정말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무색하다라는 말은 박사님 같은 분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둔하게 삽시다. 아까 뭐 활발하게 출판활동, 집필활동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80번째 책이잖아요. 이번에 둔하게 삽시다라는 책이 박사님께 가진 의미가 뭘까요? 그래요. 우리가 정말 너무 과민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멜스 사건도 보면은 너무 지나치게 공포 뭐 거의 뭐 공황 상태 우리가 네. 빠졌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너무 과민해서 그런 거예요. 또 뭐 얼마 전에는 지하철에서 그냥 쳐다봤다고 뭐 사람을 폭행을 하고 왜 때리냐 그랬더니 째려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관이 너는 왜 그 사람을 왜 째려봤냐 그랬겠네. 아이고 경찰관님 내가 저 덩치 큰 사람을 왜 째려봤겠어요. 그냥 지하철 문이 열리니까 그냥 본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째려본 걸로 아주 그 부정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과민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과민 증후군이다. 저는 그렇게 우리 한국 사회를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둔하게 살자는 이야기가 해답이 될 수밖에 없죠. 너무 과민하니까 그러니까 좀 들어오는 손해도 좀 보고 좀 그렇게 살자. 이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이야기인데 사람들한테는 퍼뜩 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야, 둔하게 살다가는 이게 뭐 콧대일 세상에 어떻게 지금 둔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세상일수록 우리가 좀 손해 볼 때도 보고 좀 천천히 그렇게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고 여유롭게 그렇게 살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 제목이 보면 네. 참 그 유사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시영 박사님의 첫 책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0대 때 출판계, 저도 이제 출판사에 있었으니까 이게 처음 들어왔을 때 이미 전설적인 책이었어요. 이시영 박사님의 첫 책이 배짱으로 삽시다. 네. 지금 그 책의 제목은 여전히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합니다. 네. 근데 보니까 저도 이 책이 이렇게 오래된지 몰랐습니다. 1982년도에 출간이 됐으니까 이제 예. 33년 되셨고 그동안에 80권의 책을 내셨고 네. 이제 또 둔하게 삽시다라는 네. 책, 배짱으로 삽시다, 둔하게 삽시다 이렇게 네. 이제 33년 동안 제목이 좀 비슷한 운율이기는 한데 그 내용이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그 3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 사회가 그때는 정말 무슨 군사 독재 시절이었으니까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 네. 이게 정말 위축이 됐던 시대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때 이제 60년, 70년대 막 그 농촌에서 모두 도시로 모두 몰려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도시인으로서의 감각이 없는 겁니다. 도시라는 것은 낯선 사람과 사는 것이 도시인데 네. 내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은 앞에 여자가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가는데 뒤에 청년이 신문이 하나 딱 들고 있으면서 도와드릴까요? 이 소리를 한마디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도시인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쉽게 말하자면은 좀 이 시골 사람이 도시인으로서의 감각을 좀 키우자 하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이었었는데 네, 네. 요즘은 또 우리가 너무 과면해져서 또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처음에 배짱으로 삽시다 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배짱을 좀 죽이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너무 막 감정적이고 막 폭발하고 화산 폭발처럼 이 우리가 직정적입니다. 뭐 기분 나쁘면은 좀 참기도 해야 되는데 막 팍 그만 폭발해버리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말 이제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30년이라는 세월이지만 한국 사회가 참으로 많이 변했구나. 저도 이 책을 쓰면서 계속 생각했던 것은 그 점이었습니다. 네. 네. 첫 책은 배짱으로 삽시다였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최근에 내신 책은 말하자면 네. 배짱으로 더 이상 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둔하게 삽시다. 좀 둔해지셔야 됩니다. 네. 33년 만에 이렇게 또 시대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시영 박사님의 어떤 업적이랄까요? 이렇게 해오신 일들 중에서 또 큰일이 있습니다. 실체가 없었던 화병이라는 개념을 이제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정신의학 용어로 자리 잡게 하신 장본인이신데, 화병도 그 생활 속에서 좀 변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이 바뀌었죠. 그 당시 제가 이 화병을 세계학회에 보고를 할 때는 주로 이제 고부간에 이제 시어머님의 그 아주 구박에 며느리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가슴 꽉 그 응어리가 진 이제 그런 상태인데, 요즘은 오히려 역전이 됐다 그래요? 요즘 시어머님이 오히려 화병이고 며느리 등산에 요즘 시어머님이 못하겠다 그럴 정도로 이제 화병의 형태는 바뀌었는데, 요즘은 뭐 화병이 사실은, 화병이라는 것은 이 표현 문화권에서는 화병이 없습니다. 가령 서양 사람들은 내가 화가 나면은 기분 좀 나쁘면은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를 참 잘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뭐 그만 싸움으로 번져버리는데, 이제 이 서양 문화는 상업 문화니까 굉장히 이게 많이 부드럽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자칫하면 그만 싸움으로 번지고 이런 형편이 되고 감정적으로 되고, 그러니까 이 화병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는 옛날에 비하면은 우리가 이제 상당히 표현적으로,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잖아요. 안 참고 그냥 뭐 그냥 직접적으로 바로 내뱉어 버리니까 화병이 그때 제가 발표했을 때보다는 이제 많이 좋아지기는 했죠. 네. 이 책에 보면 이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화가 났을 때 내가가 아니라 내가로 이제 그 대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짧지만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이 밖에도 그 화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좀 다스릴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명상 센터가 많은데, 명상은 다른 게 아니고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천천히 하면, 그리고 화가 날 일이 있으면은 돌아서서 심호흡을 세 번 해라. 이게 응급처치입니다. 뭐 그런다고 화날 일이 당장 해결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제 이 호흡을 세 번만 해도 이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맞아집니다. 보통 화가 나면 막 교감성이 쫙 흥분해 버리면은 고막이 이제 막 공격적으로 아주 폭력적으로 때로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을 세 번만 하더라도 이 교감신경 흥분이 좀 가라앉고 이게 이제 균형이 이제 맞고, 또 그래도 안 되면은 일단 그 현장을 떠나는 것도 참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은 현장을 떠나. 일단 떠나서 좀 마당에 가서 좀 산책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이 김이 좀 빠지죠. 그러고 나면 이제 좀 이성적으로 대화가 가능하게 되죠. 이제 그때까지는 시간을 좀 벌어야 됩니다. 한국인들이 잘 표출을 못해서, 표현을 못해서 과거에 생긴 게 화병이었다면, 최근에 또 문제가 되는 건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큰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노, 화에 대해서 뭐 너무 억누르거나 아니면 조절을 못하거나, 이렇게 좀 세월이 지나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나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참 아주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기마 유목민족의 후예입니다. 저 알타이산에서 몽골, 시베리아, 요동, 불판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야성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그냥 얌전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폭력 범죄도 우리가 정말 미국, 일본에 비해서는 16배가 더 높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폭력적입니다. 그 말은 자기 감정을 잘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제일 결정적인 취약점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로토닌 문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도,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감정 조절을 하는 제일 중요한 호르몬이 세로토닌입니다. 이게 부족하면은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정말 묻지마 살인 사건도 생겼고, 이제 이게 참 우리 한국 사회로서는 큰 아주 위험한 정신병리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원시적인 감정을 이제 들어주셨는데, 그 중에 보면 기쁨, 슬픔, 화, 공포, 놀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사실 긍정적인 감정은 기쁨 하나뿐이라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부정적인 거가 더 많이 세분화가 돼 있고 더 많이 느낀다 뭐 이런 방증이 아닐까 싶은데. 그것도 참 조물주의 슬기입니다. 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는 뭔가 우리 주변에 심상찮은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너 조심해라. 그렇게 경계를 해라. 그렇게 무슨 방어를 하든지 태세를 준비를 해라. 네. 가령 그래서 부정적인 걸 더 많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난다는 것도 왜 이 분노라는 감정을 만들었냐면 이것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도 실실 웃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뭐 태세를 준비를 해제는 달아나거나 그렇죠. 싸우거나.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만들어 놓은 것도 따지고 보면 이게 개체 보존의 본능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보면 이게 어떤 그런 분노에 대해서 반응하는 어떤 그러니까 그야말로 반응 자체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또 화가 나면 나는 대로 이렇게 또 쉽게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뭐 어떤 압박이라든지 또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눌러 참고 그렇죠. 이겨내는 뭐 이런 쪽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일단은요, 성은 일단 참아야 됩니다. 이게 참지 못하면 부부간도 무슨 사업 관계도 친구도 이 어떤 인간관계도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고 있으면 우리도 그런 사람들 주변에도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 사귀게 되지 않습니까? 못하죠. 자꾸 이제 이 피해 버리게 되니까. 그렇게 화는 일단은 참아야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또 그러고 잘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은 상대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지만 또 잘 생각해 보면은 야 나한테는 문제가 없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예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보면 화난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내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나는 내가 혹시 그 사람을 하여금 화나게 만든 건 아닌가. 반드시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자면 그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의 문제지만 그것을 그냥 감정인 상태로만 그 놔두지 말고 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이해하거나 뭐 납득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대개 가령 저 사람을 딱 만나면 기분 나쁘다. 네. 딱 보는 순간 기분이 나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는 그 중간에 왜 이 사람이 옛날에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뭐 치욕적인 일을 했다거나 뭐 돈을 떼먹었다거나 배신을 했다거나 이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 사람을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 전두연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마 뒤에 여기서 판단을 합니다. 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 피해야 될 사람이냐 뭐 내가 차라도 한잔 해야 될 사람인가 안 그러면 만나서 조심을 해야 될 사람인가 전두전야가 판단을 하는데 그게 이제 부정적인 판단을 하면은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나오죠. 이제 화가 난다거나 예, 때로는 뭐 싸움을 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은 이제 만날 아침저녁으로 만나 있는 사람인데 직장에서 그때마다 그렇게 기분이 나빠서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좀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아, 그래, 이제 뭐, 세월도 많이 지났으니까, 뭐, 저 녀석도 좀 뉘우쳤겠지. 네. 예. 또, 그러고 맨날 이래 화나는 게 나한테 뭐가 그리 좋은 일인가. 그래, 나도 이제 용서하자. 그러면 있도록 하자. 사실 용서보다 더 좋은 것은 있는 겁니다. 아예 뭐, 그런 일도 없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쉽죠. 그렇게 합리적인, 우리가 이게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게 조금 서툽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막 감정적이니까 딱 보면 기분 나쁘면 뭐 기분 나쁜 대로 그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그 이치에 맞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 그게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아직 그 사람은 보면 그렇게 기분 나빠지고 어떡하겠어. 네. 이제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생각이죠. 이번에 새 책 제목이 네. 둔하게 삽시다. 네, 삽시다. 예, 이유가 분명하네요. 둔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 화가 나더라도 좀 합리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이 어느 인터뷰에서 이제 예일대 가셨던 그 이유, 대기에 대해서 인터뷰하신 게 있었는데 그
경비장에서 졸았다는 이유로 상사한테 혼나서 예일대 가야 되겠다 혹은 하버드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셨다고 저 그 인터뷰를 본 기억이 있는데 뭐 그때 어떤 그런 감정들은 내 발전을 위해서 좋은 화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뭐 좋은 화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긍정적 그러나 이제 네. 공자 말씀에도 군자는 대노한다 가령 나라가 정말 어지러워진다든가 또 요즘 우리 같으면 뭐 참 저 휴전선의 일촉즉발의 상황 아닙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정말 분노를 해야죠. 아. 그리고 정말 대의를 위해서는 그쵸. 화를 크게 내야 됩니다. 그냥 자그마한 일에 내는 거 이거는 이제 소인배가들이 하는 짓이고 그러나 군자는 화를 정말 크게 내야 될 때는 내야 되는 겁니다. 네. 이 나라가 위험한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지나가서는 안 되죠. 아. 그때는 정말 크게 화를 내고 그게 우리가 동참을 한다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요즘은 우리한테는 필요한데 막상 화를 내야 될 때 화를 안 내더라고요. 예. 그게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는데 예. 네. 둔하게 삽시다 라는 걸 자칫 잘못 받아들이면 손해보고 그럼 살아야 되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박사님? 그래요. 내가 그 둔하게 삽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걱정이 그겁니다. 그 손해보고 살아라는 소리냐? 맞아요. 그래 손해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아. 그거 뭐 한 푼 두 푼 아웅다웅 하다가 그런 사이에 가령 어떤 사람들은 뭐 이래 이 가령 무슨 뭐 할인권 같은 것도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할인을 좀 받고 그래요. 네네. 저는 그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면은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뭐 쫀쫀하게 어떻게 보면 그게 알뜰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이제 알뜰하다는 개념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더 큰 일을 하면은 훨씬 더 득이잖아요. 같은 시간인데. 그러니까 네. 작은 거는 읽고 우리가 흔히 보면은 이 소탐 대실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작은 데 너무 연연하다가 큰 걸 정말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때로는 이제 조금 더 통 크게 놀아야 됩니다. 양발등 탁 하고 선선하게, 그래요, 이 사람아, 됐다. 뭐, 이러면 되는데, 우리가 너무 그 작은 일에 아웅다웅, 한 푼, 두 푼에 아웅다웅, 그 시간에 그 정력을 다른 데서 넘어죠. 예.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정렬의 기회비용,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걸 제대로 써야 한다. 그걸 합리적으로 쓰자. 이런 말씀이시니까, 궁극적으로는 손해보라는 이야기 아니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상 박사님 하면 이제 요즘에 특히 그 세로토닌 전도사,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앞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책에서도, 이번 책에서도 이 세로토닌 적삼이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 호르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호르몬은 그냥 몸에서 분비돼 나오는 것들인데 네. 그것을 우리가 뭐 어떤 삶의 태도라든지 또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더 증가시킬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분노 조절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인데 네. 그게 왜 안 되느냐면은 이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뇌신경 네. 속에.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은 정말 조절 하는 호르몬의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세로토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다거나 혹은 또 도박. 우리 지금 도박 중독자가 800만 명입니다. 중독자가. 네. 도박뿐만 아니고 뭐 인터넷 중독, 뭐 술 중독, 담배 중독, 중독 종류도 많습니다. 가령 그리고 아주 공격적이고 또 이 불면증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이게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세로토닌적인 삶을 좀 살자. 그 세로토닌적인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둔하게 살자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근데 그 삶을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 옛날에 우리 이 선비들의 삶이 그게 바로 세로토닌적인 삶이더라고요. 선비들의 삶이라는 게 참 고고하고 그리고 정의롭고 그리고 참 합리적이고 욕심 안 내고 네네. 참 지족정신 작아도 우리가 정말 참 만족하고 아까 뭐 경제는 10위권인데 뭐 행복지수가 뭐 몇 위로 뭐 떨어졌다 네. 실제로 그것도 보면 우리가요 지족정신이 없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정말 잘 사는 나라 외국 유학을
혹은 또 여행을 갔다 와서 김포공항에서 제가 물어보면 뭐가 좋더냐 인천공항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줄 몰랐다. 정말 우리가 우리 저 피 선생이라는 분이 미꾸라지 용된 나라라는 책을 이만한 걸 썼어요. 네.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보고 그래 이 책을 읽고도 불행하다 그러면 이건 죽는 길밖에 없다. 내가 그렇게 아주 극언을 했습니다. 정말 보면 우리가 미꾸라지가 용된 겁니다. 정말 여러분 남들이 300년이 걸린다는 산업사를 우리가 불과 40년 만에 정말 이거 기적을 만든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 불만을 품고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야, 그만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경제적인, 물적인, 외적인 이런 성장의 시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영적인 성숙의 시대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또 올라가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보 지금 이제 거의 우리가 3만 달러인데 뭐가 더 부족해가지고 왜 갑니까 둘째. 내가 이렇게 하면 이봐 이 박사 당신은 괜찮지만 나는 안 괜찮아 아직. 뭐 그런 분들도 틀림없이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정말 참 옛날에야 우리 어릴 적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 내 눈으로 봤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 굶어 죽었다 난리가 납니다요. 굶어 죽었다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 잘 살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더 하고 욕심을 자꾸 부리니까 그게 충족이 되면 기분이 좋은데 이 더 하는 욕심이 충족이 안 되면 당장은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로토닌적인 삶이라는 것은 정말 성비스러운 정말 정신적인 이런 만족 고매하고 깨끗하고 아주 그 참 때로는 영적인 이제는 정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아주 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사님 궁금한 게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몸에서 분비가 되는 거잖아요. 네, 뇌에서. 뇌에서. 그게 나오면 행복해지는 건데. 그렇습니다.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그런 생각을 해도 그 호르몬이 거꾸로 네. 그 분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요즘 우리가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가 힐링이냐? 우리 힐링이 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네. 마음이 편치 않으면 힐링이 안 된 거죠. 네. 이게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은 뭐냐? 세로토닌이 내 속에 많이 분비가 되고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네. 뜻입니다. 그러니까 힐링이라는 말이나 세로토닌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상을 하지 않습니까? 명상하면 호흡을 천천히 하세요. 우리 아까 그 분노 환자의 응급처치를 우리가 호흡을 천천히 해라. 호흡을 천천히 하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흡을 천천히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럴 때는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본능적인 행위를 할 때는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 식욕, 성욕이 충족이 되면 참 기분 좋고 만족하고 쾌적하잖아요. 행복하고. 그게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이렇게 우리 뇌에는 뭐 한 수십 가지 뇌신경 호르몬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하면 세로토닌입니다. 왜? 그거는 본능적인 욕구가 충족이 될 때 세로토닌 분비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은 본능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항상 힘을 그렇게 항상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제 세로토닌이 있어야지 마음이 편안하고 평상심을 유지하니까 아이들이 공부도 잘합니다. 도서실에서도 세로토닌이 분비가 안 된 사람은 여기 100번 앉아있어봐야 머리에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세로토닌이 있어야지 기억력도 좋아지고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주의 집중이 잘 되고 이게 세로토닌의 기능입니다. 그렇게 이 도서관에서도 책을 한 권 읽으라도 세로토닌이 없으면은 창조적으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책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둔하게 어떻게 억지로 그렇게 될까 과민함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마음만 있으면 이렇게 작은 생활 속의 습관으로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가 있군요. 예. 네. 예. 자, 독자분들도 박사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궁금한 점이 많았거든요. 독자 질문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사님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가 없으신지, 있으시다면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멋지게, 섹시하게, 우아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전 국민이 그 병원에 가지 않게 하는 삶을 꿈꾼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병원에 안 가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네, 독자 질문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독자 질문은 저도 하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박사님께서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는지 어떤 독자분께서 궁금해하셨거든요. 근데 안 받으신다고 사실 거짓말이겠죠. 현대인이신데.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없죠. 그쵸? 사람이 생물인 이상은 스트레스 받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은 없지만, 네. 그런 이제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제 요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이 스트레스 매니지를 어떻게 하느냐, 예, 요게 참 아주 중요한 건데, 스트레스의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는 주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지만, 똑같이 공부를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애들에게는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겁니다. 네. 공부가 잘 되면. 또 공부 못한 아이들에게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도 우리가 낚시를 해도 그래요. 그 낚시를, 낚시꾼들어야 그거 뭐 재미로 하는 거니까 스트레스 해소가 되지만. 네. 그러나 어부는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게 스트레스가 축적이 돼서 그 사람은 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다. 고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긍정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라. 네. 그렇게 무슨 일이든지 내가 정말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하찮고 힘든 일이라도 내가 그걸 즐겨하는 이상 이건 절대로 병을 만들지 않습니다. 아, 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저를 초대해 주시는 거 이것만 해도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네. 아무나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게. 네. 네. 그러니까 항상 참 자부와 긍지가 넘치고 내가 하는 일을 박수하고 박수 받고 그 일이 정말 즐거운 겁니다. 네. 네. 그게 힘들다 그러면 저도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지금쯤은 병이 들었거나 병원에 갔겠죠. 아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정말 사회나 이 세상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박사님 일에 대한 어떤 자긍심, 자부심, 자신감 이런 것들이 다 행복한 삶을 만드는 박사님만의 비결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 독자 질문도요.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멋있고 섹시하고 우아하게 나이 드는 법에 관한 질문이에요. 근데 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요. 예. 예. 그럼 비결이, 비법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제가 아까 전두엽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 이 바로 이마 뒤 이 부분이 정말 있어서 인간이 인간스러운 겁니다. 이게 없으면 뭐 짐승하고 똑같죠. 네. 그러니까 이 전두천약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한 60, 70이 되면은 우리 전체 뇌신경은 한 6, 7%가 위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전두전약 관리를 잘못하면 이거는 거의 30%가 위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늙으면 온몸이 다 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여기를 젊게 잘 갖고 해야 됩니다. 이걸 젊게 잘 갖고 오려고 그러면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정말 이 뇌신경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항상 이 전두전약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전두전약 관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네. 항상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은 정말 이 전두전약 관리가 저는 이 정말 섹시하고 그것은요. 이 전두전약 관리를 잘하면은 마음이 젊어지고 마음이 젊어지면 몸도 젊어지고 예. 또 이제 나이가 들면은 뭐 우리가 꼭 옷을 잘 입으라 하는 뜻은 아니지만 항상 옷을 깨끗하게 입고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누굴 만나도 그게 이제 나이 든 사람의 긍지고 자부심이고 그게 예의입니다. 나이 든 영감이니까 뭐 코나 질질 흘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럴수록 더 깨끗하게 그래야 사람들이 하고 그게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네. 그게 나이 든 사람일수록 더 아주 섹시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나이 든 사람으로서의 저는 A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섹시하고 우아하게 나이 먹는 법에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 말이 특히 더 귀에 들어오는데요. 예. 예전에 이제 신문 기사에서 제가
저도 읽은 기억이 나는데 네. 특별한 유언장을 미리 써놓으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이고 무슨 특별할 게 있습니까? 특별할 건 아무것도 없고요. 저는 유언장을 쓴 지가 한 50년, 한 30년. 내가 한 50살 때부터 이제 유언장을 썼는데 이 유언장을 쓰니까 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람이 죽을 때 이빨을 젖내서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이 참 편안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우리 사회에 참 많은 빚을 지고 가는 사람인데 저는 내 모든 장기를 뭐 아직도 쓸 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내고 저는 꼭 무슨 어떤 사람은 자기 모교에 자기 시체 기증을 한다 그러는데 제 유언서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자리에서 제일 가차운 의과대학에 시체 기증을 하고 네. 저는 장례식이 없습니다. 그 바쁜 양반들 그 장례식에 불러가지고 그 장례식 오면서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요? 예? 그러니까 장례식 없고 의과대학에 시체 기증하면은 의과대학의 학생들이 시체 해부가 다 끝나고 나면은 해부제를 지냅니다. 그럼 아주 엄숙하게 지냅니다. 그때 그저 가서 화장하고 나면은 그저 재난한지 못해가지고 선산에 뿌려라. 그건 뭐 아무런 비석도 남기지 말아라. 우리 뭐 시매가 아이고 아버지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기면 너무 섭섭해. 내가 왜 안 남겼나. 내가 너무 80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도 읽어보면 부끄러운 것도 참 많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예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만큼 내가 남겼으면 됐다. 뭘 또 부족해서 내가 그래도 뭐 시매가 그 아버지 그럼 뭐 조금이라도 아 그래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걸 남기려면은 조그만 나무 폐철로 하나 붙여놔라. 예, 그 대신에 토끼가 다니다가 걸리지 않게 해라. 아, 이거 살점성이 방해되잖아. 네. 예, 저는 그렇게. 예. 그러면 내 유언서는 그게 다 합니다. 제가 뭐 재산은 저는 조그만 NGO 운동을 하니까 그 뭐 재산은 원래 없고 또 여건 거기 다 가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특별한 유언장 가는데 특별한 유언장은 정말 아닙니다. 말씀은 뭐 특별한 유언장 아니시라 그러는데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진짜요? 유언장 중에 하나로 들립니다. 자, 전 국민이 병원에 가지 않는 세상은 사실 불가능할 거라 생각 드는데 그게 모두의 꿈이긴 하잖아요. 병원에 갈 필요 없이 건강한 세상, 모두가 다 건강하게 사는 세상. 그렇게 건강하게 살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박사님? 그래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 예방에 대한 개념이 정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자기는 굵게 짧게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의사 말 듣고 뭐 괜히 뭐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그러지 말고 자기 멋대로 하겠다. 술 마시고 좀 마시고 운동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당뇨병 고혈압이 옵니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가지고 이게 무사할 리가 없죠. 우리 지금 셋 중에 한 사람은 당뇨병 하면 고혈압입니다. 네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응급실에 실려오는 거예요. 중풍이 걸린다든가 심장병이 온다든가. 그러니까 이 굵게 살 수는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짧게 살 수는 없습니다. 불행히도. 이 사람들이 응급실에 실려오면은요. 정말 우리가 이 건강한 사람들이 참 싫은 운동도 해가면서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아껴놓은 보험료를 이 사람들 하룻밤에 몇백 명분 보험료를 다 씁니다. 응급실에 실려오면 뭐 온갖 검사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정말 생활을 다듬어 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아무렇게는 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뭐 의사 말을 꼬지꼬지를 다 듣고 이러면 노이로제 걸려요. 네. 그러나 대충 아 이것은 건강이 좋지 않고 내가 해보니까 이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 그럴 때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자기 몸을 정말 다듬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내 발을 주물러 가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수고했다. 고맙다. 네, 조심할게. 잘 부탁해. 자기 몸을 잘 다듬어야 됩니다. 네. 누가 다듬어 줍니까? 의사가 아닙니다. 요즘 암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기가, 암도 자기가 치료하라는 겁니다. 네. 이게. 네, 그렇다 그러면은 정말 이 자기 몸을 항상 아끼고 사랑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하튼 쭉 오늘 하루 종일 그 이 시간 동안 네. 그 박사님께 어떤 행복 그 예방 주사를 맞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만은 꼭 좀 기억해라 이런 어떤 행복 처방전 하나를 써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행복이라는 것은 참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이걸 뭐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느끼는 겁니다. 네.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가끔 보면요, 행복 그 수치가 이게 어떤 데 보면은 정말 지구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뭐 이 1등, 2등, 3등. 맞아요. 그런 경우도 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그렇게 못 살면 행복하겠느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복이라는 것은요, 어디다가 잣대를 재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도 어떨 때는 한 50이 내로 들어갔다가 어떨 때는 한 150이 밖으로 더 나갔다가 그렇게 이게 행복을 정하는 잣대가 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조사하는 게 달라요. 네. 권위 있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행복은 자기 생각입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비교를 합니다. 이 사람과 비교를 하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불행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보다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길에 나가면. 그럼 내가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자족정신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이만하면 됐다. 자기가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나는 내 생활에 대해서 정말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정말 자기가 삶을 반듯하게 살아야 되고 정말 옳은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면은 행복합니다. 안 할 리가 없잖아요. 행복 안 할 수가 없죠. 그게 이제 박사님의 처방전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예. 그게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예. 말씀이시네요. 네. 네. 둔하게 삽시다라는 제목만 봤을 때는 그냥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대로 살란 얘기인가? 이랬었는데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좀 양보해가면서 대신에 마음은 편안하게, 행복하게, 항상 감사하게 하지만 몸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좀 챙겨가면서 그런 게 비결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하시고 싶은 예. 말씀이 그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이제 정말 우리도 이만큼 살게 되시면은 정말 이웃도 좀 살펴야 되고 그렇게 이 베푼다 하는 것은요. 이게 나이 든 사람들이 자꾸 걱정한다는 게 내가 베풀면 손해본다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게 정말 나누고 베풀 수 있다는 것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네. 나누고 베풀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꼭 뭐가 아니라도 좋습니까? 그냥 참 내가 좌석을 양보하는 것만 해도 내가 얼마 전에 버스를 탔는데 어느 여학생이 아주 힘들어하는 여학생이 그렇다니까 내 옆에 앉아있던 참 나이가 듬직한 신사 한 분이 앉으라 그래요. 학생을 보고. 그 거꾸로 아닙니까 이게? 아 그러니까 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고 어르신 이리 앉으시라고. 그 차림새로 보는 그 양반은 은퇴한 교장 선생님 같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속으로 아 저분이야말로 사랑을 베풀므로서 정말 저렇게 존경을 받는구나. 아, 그러면서 뭐 저는 저 동대문에서 탔는데 광화문에서 그 양반은 아 저는 이제 자기는 뭐 내릴 때가 됐으니까 학생이 왼쪽일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나는 먹고 노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로사상이라는 것도 자기가 베풀어야 됩니다. 네. 그럼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그 어르신을 보면서 참 아주 느끼는 점이 많았습니다. 아 그래 이 아름다운 경로사상이라는 것도 아 누가 날 대접을 해야지 그거 못 해준다고 섭섭해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박사님과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정말 제 삶 전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질문이자 저희 TV 책방 북소리의 공식 질문입니다. 80권의 책을 펴내신 박사님이기에 또 어떤 대답을 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이시영 박사님에게 책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책이란 제게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마 80권이라는 책을 30년 동안에 내가 쓰지도 않았을 거고요. 또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신과에 대한 참 인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정말 올바로 고쳐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나는 사회정신의학을 하니까 제 눈에는 이 우리 한국 사회가 이게 뭐가 잘못되어 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저는 사회정신과 의사로서 내가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5년마다 계획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요. 예,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은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책을 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알고
그럼 이제 동기들이 모이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책은 정말 나한테는 운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앞으로도 건강하게 왕성한 활동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만하면 됐다. 감사하며 살아라. 감동을 느껴라. 이시영 박사는 우리에게 이런 행복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오늘이 지금이 행복하지 않다면 지금 잠시만 하던 일을 멈추고 나를 설레게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행복은 언제나 이렇게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TV책방 목소리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